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로 DM이 와가지고 구미에서 같이 스케이트보드 타자고 해서 나와서 타는데 너무 좀 설레발 치면서 가볍게 이것저것 막 탔거든요. 그러다가 발목을 접질렀어. 간단한 플립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몸 풀려고 했는데 그날 일단 날씨가 엄청 추웠고 몸이 확실히 제대로 안 풀렸는지 하프캣 킥플립을 했는데 랜딩할 때 발목이 이제 다 이렇게 또 접힌 상태로 이렇게 떨어졌어. 바깥쪽 발목 인대가 다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딱 그 보면 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은 따로 안 갔는데 지금 다친 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너무 타고 싶어서 다시 나왔어. 보통은 발목 다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푹 쉬고 그 다음에 3주 차서부터는 좀 재활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재활도 진짜 바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서부터 스트레칭, 러닝, 뭐 맨손 운동 이런 거서부터 하면은 발목이 좀 다시 회복이 되고 보드 타는데 문제가 없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전문가 얘기고 프로스케이터나 뭐 전문가들 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냥 바로 보드를 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일단 나오긴 했는데 발목이 완전히 낫진 않아서 아직도 뭐 발목을 좀 많이 꺾으면 통증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발목이 다치면 병원에 가면은 보호대 같은 걸 주잖아요. 이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던가. 그런데 그런 보호대, 여러 가지 보호대도 좀 써봤지만 지금 제가 보호대를 하나 착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ETC라고 적혀 있죠. ETC 발목 보호대예요. 또 이거는 스케이트보드 그런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으면서 안 좋아. 아 그게 뭐 이게 뭐야.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나이키나 이런 곳에서 구매하면 좀 엄청 쫀쫀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뭐 탄성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보호대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빡빡하게 발목을 잠근다는 느낌. 또 예전에 몇 년 전이야? 한 6년? 7년 전에 사서 계속 사용하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해지고 다 버리게 됐어. 근데 결국 이거만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이 보호대의 단점은 신축성이 없다? 근데 그 신축성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 신축성이 없어서 엄청 오래 쓰는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와 진짜 오래됐다. 이거는 빨아도 이 누렇게 된 변색된 건 하얗게 되질 않아.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형태가 새 것처럼은 안 돼.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이 빳빳한 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뭐 여기 끈 묶는 부분은 좀 부드러운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엄청 발목을 계속 안에서 이제 떠받들어서 받쳐주고 있는 느낌의 보호대거든요. 발목을 다쳤을 때는 이런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드를 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ETC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보호대의 신축성은 없고 엄청 빡빡하지만 그래도 발목을 잘 잡아준다. 착용을 처음부터 해보면 엄청 많이 해졌어. 이거를 보호대를 신고 또 보드를 또 타야 되다 보니까 타다 보니까 이 땀이 여기 또 이렇게 흡수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호대들은 그러면서 엄청 해져. 엄청 그 신축성도 금방 없어지고 쉽게 닳고 근데 이거는 엄청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엄청 오래 타가지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딱 착용하면 엄청 견고해. 옆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발을 양말 신듯이 이렇게 놓고 이 신발끈을 이렇게 조여줘요. 먼저 신발끈을 꽉. 근데 난 이거 모르겠는데 신발끈이 이렇게 조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 엄청 길게 이렇게 엄청 길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뒤로 한 번 더 감아서 묶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끈이 얼추 맞아. 그리고 양쪽에 보면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있는 또 끈이 있는데 이 끈은 발등 위쪽으로 들어가서 발바닥을 감아서 발목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당기면서 붙이면 이게 벌써 이만큼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발목을 이미 잡아줘. 근데 여기 반대편도 이렇게 돌려서 당겨 올리면서 옆에 찍찍이를 붙이면 마찬가지로 좌우측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뒤꿈치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준 거를 또 풀리지 않게 발목을 완전 덮는 이 끈까지 이렇게 부착해주면은 착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청 쫀쫀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고 거의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이 붙인 거를 또 이렇게 한번 감싸줘서 둘러서 이렇게 또 조이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고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보드 타고 싶어서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어요. 이거 금액은 그때 제가
그때 당시 구매했을 때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였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발목보호대 아니면 뭐 좀 기능성 발목보호대 그런 거 나온 가격이랑 거의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오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은 해봤는데 또 지금은 또 잘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보호대가 세대교체가 돼서 이미 또 다른 모델이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구매를 좀 이용해가지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좀 판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아보니까 보호대에도 신축성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이 있는데 신축성 있으면 막 그 인대가 하나 더 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다시 쫀쫀하게 발목을 좀 그 운동량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냥 신축성이 없는 거는 내가 운동하는 거를 막 억제하면서 강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 아무튼 구매해서 그때그때 발목 다쳤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보호대가 있다. 그리고 보호대 찾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찍어봤고 일단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몸 풀고 탈 수 있는 거 좀 여러 가지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드를 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보드 슬라이딩 그래도 되네. 요령으로 박스가 더 낮아지는 느낌이야. 일단 휘플립류 최대한 타봤는데 일단 발목이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하면은 무조건 보호대는 착용하고 보드를 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꼭 이거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플립이나 뭘 하려면 발목이 이렇게 좀 발목을 좀 많이 쓰잖아요. 스케이트보드는 발목을 끄는 동작에 좀 뭔가 밸런스가 뒤로 많이 차가지고 앞발 발목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당겨져야 된다. 그럴 때 보호대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거를 확 잡아주고 더 안 늘어나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보호적인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좀 텐션감 있는 것들은 그래도 그 발목을 완전히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ETC 이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텐션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딱 발목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이 정도 꺾인다면 이 정도밖에 안 꺾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끌리는 과정에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딱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 재질일수록 발목을 잡아준다. 저는 오늘 탈 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기 트릭들 위주로 연습을 했는데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탔나? 했는데 크게 막 점프해서 랜딩해서 실패해서 바닥을 쿵 찍는 거 아닌 이상은 발목에 좀 무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호대를 평소에도 착용하고 보드 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엄청 불편하겠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땀도 많이 찰 거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안 풀릴 때도 있고 관절 부분이 쉽게 다칠 수 있는데 이런 보호대를 항상 껴서 잘 몸이 안 풀릴 때라든지 보호를 하고 보드를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주일 좀 지나서 보드 탔는데 보통은 2주? 길게는 3주 정도는 진짜 푹 쉬고 보드를 타야 돼요. 저는 이미 망가진 몸이라 아무튼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드를 타니까 확실히 발목에 힘이 덜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는 스킬들 다 되고 안정적이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 스케이트보드 파크 가지 않는 이상 또 야외 또 이렇게 나와서 보드를 타야 되는데 몸을 녹이거나 이제 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보호를 하면서 보드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은 아니고 난 좀 마비 같은데 어쨌거나 다시 보드 탈 수 있게 돼서 이제 나와서 보드 타봤는데 한동안은 또 이 보호대를 차고 보드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전보딩.